네, 내일장을 위한 공략주를 알아보는 내일장 홈런주 시간입니다. 전문가님,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? 예, 지난주에도 설명을 해드렸던,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. LG 네, LG 화학인데요. 화학. 참, 그 방송 나올 때마다 죽어라 지치도록 이제 얘기를 합니다. 네. 시청자분들. 예, 근데 이번 주는 변화가 왔어요. 변화가 그쵸? 온게 뭐냐면, 지난주 금요일에 해선식 시장 좀 보셨어요? 네, 금요일장 상승했죠. 예, 급하게 상승을 했죠. 그 구간 안에서 좀 특징이라고, 시황캐스터 하시면, 네. 해외시장도 좀 하시나요? 아니요, 해외 시장은 안 하고요. 국내 아,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만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증시가 장중에 4.52%까지 상승을 했어요. 네. 또 하루 동안.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예. 내놨기 때문이죠. 엄청난 급등이잖아요. 네. 4.52%면. 화학주는 항상 중국과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. 시청자분들. 자. LG 화학이요. 그 지금 화학 업종의 종목군들이 그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계속 밀림에 따라서 얘네들도 좀 부진했던 거예요. 중국 네. 증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1부 때 말씀드렸으니까 네. 예,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. 자, 2100포인트 이하 구간은 관대나포 구간이다라는 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. 하루 만에 지금 넘어갔거든요. 네. 이틀 동안 순구력이 나왔고요. 추가 상승 가능해요. 얘 같은 경우도 한번 이렇게 바닥을 강하게 잡게 되면 추세적으로 올라오는 흐름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연속이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상에서도 추세 따라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2300포인트 이상 영역권까지 상승이 가능한 상해종합지수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게 화학업종이고, 화학업종 안에 있는 대표 종목이 LG 화학이다. 예. 이것만 좀 잡고 넘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예. LG화학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. 우선 목표가와 매수가, 그리고 손절가 다 설명해 예. 주셨죠? 전문가님. 그 지난주에 설명드렸던 가격 똑같은데요. 네. 30만 원 전후, 30만 원 초반이면 매력적이다라는 것이고, 35만 원의 목표가, 28만 9천 원의 전저점이 손절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LG화학에 대한 내일장 공략주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 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요, 문자와 전화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. 전문가님의 무료 방송이나 유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많은 내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유익할 듯 합니다. 자, 오늘 강의요, 투자 방법, 또 호가 주문, 호가 방법에 그렇죠. 대해서 네, 잘 들어봤습니다. 저희 주식 쇼스트라이크요,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즐겁게 강의해 주신 고종현 전문가님, 다음 주 강의 시간도 또, 네, 다음 네. 주 강의 시간도 기다려보면서요,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